자, 왼쪽 보고 오토바이 없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앞에 점선에서 멈출게 한번. 점선 스탑. 자, 중립. 자, 설명 좀 할게요. 우리 시험 번호 코스는 아까 유턴 표지판 밑에 흰색으로 좌회전시 유턴이라 써 있어요. 그래서 좌회전 신호에만 유턴을 해야 되고, 지금 유턴 표지판 밑에 아무 글씨가 없죠. 요건 상시 유턴, 비보 유턴. 초록불에도 지금 돌 수 있으면 도는 거야. 근데 저쪽에 오는 차랑 사고 나면 안 되겠죠. 그럼 내과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 유턴을 잘할 때는 저기서 오는 차보다 빠를 수 있으면 유턴하는 거고, 저기 달려오는 차보다 빠르게 유턴을 못하면은 웬만하면 네, 적신호 걸렸을 때,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 유턴하는 게 좋겠죠. 그치? 자, 핸들을 한번 다 돌려보세요. 끝까지. 자, 제 손을 한번 잘 보세요. 본인 손을 놓으세요. 돌리고, 자, 보세요. 핸들 보세요. 풀리는 거 보여요? 보여요? 이렇게 풀리는 거? 풀리는 거 보여요? 이게 복원력이. 복원력인데, 돌다 말죠. 돌다 마는 이유는 멈춰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엑셀 밟을 때 한 10km 정도 엑셀 살짝 밟았죠. 그 정도 밟아주면 저절로 얘가 풀려요. 우리 핸들을 반대로 돌릴 때 그 타이밍에 핸들을 반대로 푸는 게 아니라 힘만 쭉 빼면 돌아간다는 거. 대신에 엑셀을 15km 정도 밟다가 떼버리면 돌다가 말아버려요. 복원력은 보통 8km 이상에서 잘 나와요. 알겠죠? 한번 해볼 건데, 자, 핸들 잡아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손가락은 넣지 말고, 왜냐면 돌다가 손가락이 걸려버려요. 자, 기어 넣고. 이제 브레이크 떼고 저 차는 멈출 거예요. 멈출 거예요. 엑셀 살짝 줘보세요. 좀 더 줘보세요. 조금 더 줘야 돼요. 좀 더 줘봐요. 좀 더. 그렇지. 그 정도 좀 더 계속 주세요. 이제 놓으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엑셀 놓고. 자, 유턴은 3차로 가도 되고 2차로 가도 되고 1차로 가도 상관없는데 1차로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들어가. 여기 이제 복원력이에요. 이건 나중에 잘 쓰면 좌회전 우회전에서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초보 때는 아직 쓰지 말고.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점선에서 정리. 이거 복원력은 방금 저렇게 엑셀을 살짝 써줘야 잘 들어온다는 거 명심하시고, 만약에 복원력을 썼는데 핸들이 안 들어온다, 그럼 반대로 돌려줘야 돼요. 알겠죠? 자, 중립 넣고. 그리고 왜 1차로 가면 위험하냐면, 내가 유턴하는 동안 저쪽에서 우회전차가 나올 수 있어요. 보통 유턴을 다들 3차로로 배웠기 때문에 아 유턴하는 차가 당연히 3차로 갈 거라 생각하지 1차로까지 나올 거라 생각을 안 해요. 우회전차는 당연히 1차로 나오겠죠. 그래서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차로까지 들어갈 때는 왼쪽 사이드미를 봐야 돼요.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1차로 들어가야지. 무조건 유턴은 법적으로 아무데나 들어가 상관없다 했어.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 나면 어쨌든 나도 가실 잡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시험 볼 때는 3차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유턴은 핸들을 미리 다 돌려놓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뒤에서 쿵 박으면 여기로 밀리거든요. 그럼 부딪히겠죠. 근데 연습하려고 아까 다 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핸들을 다 돌려놓으면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한쪽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차에 좋지는 않아요. 알겠죠? 기어 잡고 있고. 그러면 주황불 들어오면 기어 놓고 핸들 다 돌리면 되겠죠. 그리고 차가 안 오면 엑셀 아까처럼 잘 밟으면서 복원력. 주황불이 3초 들어오니까 기어를 넣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기어 넣고 핸들 다 돌려. 브레이크 떼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엑셀 살짝 밟아줘. 이제 없죠? 자, 알죠. 그렇지. 자, 2차로 갈게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복원력. 그렇죠. 더. 그렇죠. 네, 잘했어. 엑셀 넣고. 방금 중간에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졸로 가려고 그러죠. 잡으면 안 돼요. 그렇지? 엑셀 밟고, 자, 왼쪽 깜빡이 켜고, 자, 왼쪽으로 옮깁니다.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이번엔 안 멈추고 바로 할 거예요. 속도만 줄일 거예요. 자, 왼쪽 보고. 자, 브레이크 밟은 속도 줄여야 돼요. 거의 멈추듯이 적 줄이세요. 멈추듯 더 줄여야 돼. 이제 브레이크 떼고 다 돌려. 자, 다 돌려. 이제 발은 엑셀에 가 있고. 보여주시려면 엑셀 살짝 주면서 복원이야. 엑셀. 그렇지. 오, 너무 잘한다. 엑셀. 이해되셨죠? 엑셀 살짝 주면서 핸들 힘 빼봐요. 그렇지. 엑셀 줘야 돼. 엑셀 안 주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마찬가지로 돌리고.
이제 엑셀 주면서 핸들 힘 빼봐요. 힘 빼봐. 그렇지, 들어오죠. 그렇죠. 와우. 이 좌회전도 이렇게 복원력 쓸 수 있고 우회전도 복원력 쓸 수 있는 거예요. 엑셀 주면서 힘 빼고. 그렇지. 그지? 자측감.